최근에 유행인 두엽의 보개품과 웅대한 모습이 매력인 아마미 풍란의 무늬 품종들이 새로 발표되면서 에란인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기존의 분류에 맞지 않는 복잡한 무늬의 예를 보이는 것도 많이 발표되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애호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외성의 개체는 어떤 식물이라도 귀중한 보물이지만 풍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엽을 보고 풍란을 시작했다는 애호가도 많을 겁니다. 더욱이 무늬가 들어간 것이 현재의 추세. 그 두엽 품종의 이런 무늬가 그 조그마한 잎에 펼쳐지는 무한의 우주에 두엽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복류는 선천성으로 황색의 모자를 얽고 깊이 쓰고 중앙에 감은 얕게 흐르는 대복륜으로 무척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한때 대인기였던 취화전의 실생에서 놔가 나왔고 거기서 갑자기 대복륜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정지송의 실생 개체로 바탕의 감과 무늬의 설백이 눈이 번쩍들 정도의 산뜻함이 매력입니다. 이후 더 이상 두엽에 호가 등장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품종입니다. 감호와 연두색 복륜이 아우르는 삼광중반의 예로 화려함은 없지만 촉촉하고 품이 있는 정취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편안을 갖게 합니다. 옥금강의 싹변이입니다. 색대비가 뛰어나며 명검의 칼날 복륜 예라 표현되는 두엽계의 복륜으로서 최상의 자리에 오를 아름다움의 극치로 옥금강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듯합니다. 백모단과 엄미 풍란의 교배, 모단 예의 루비큰으로 모체와 전혀 다른 두엽입니다. 같은 타입이 몇 종 존재하지만 유달리 선명한 개체로 일부에서는 양명문으로도 부릅니다. 풍란의 예의 새로운 경지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두엽의 특수 예입니다. 기존의 묵과는 다른 힘과 기상이 넘쳐 당당한 박진감은 무서움까지 서려있는 모습입니다. 금강보에서 싹 변화한 두엽의 복륜 품종입니다. 감이 중통하는 복륜의 예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폭쾌하게 걸친 황대복륜은 풍란의 영원한 역사입니다. 취화전 실생의 개체입니다. 후천성의 삼반성 황으로 무늬의 색감, 곡선 및 볼륨 감각이 어우러진 명품입니다. 천재 실생의 호로 탱탱한 소형 두엽에 멋진 줄무늬가 흐르는 개체입니다. 볼록하게 나오는 천근도 매력으로 귀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겸비한 일품입니다. 삼광중반의 백복륜호의 묵도 흘리는 다혜품입니다. 엄숙함이 깃든 희귀품으로 대평란원에서 작출되었습니다. 대파청해의 실생으로 무늬는 설백의 서출 예로서 백의 절입복륜을 걸칩니다. 무늬의 고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두엽의 고해 타입의 호반이 나타난 개체입니다. 두엽의 호반은 옛부터 금공작이 있지만 오랫동안 제2의 품종의 등장은 없었고 드디어 나온 새로운 타입입니다. 순백의 만공엽이 서로 겹쳐서 구름을 띄우면서 나중에 흰색의 좁은 복륜이 됩니다. 신들만이 건너는 하늘의 다리처럼 눈부실 정도로 누구나 탐낼 일품입니다.